자, 신피님,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현재 승차 모드에서 손가락 하나만 딱 대니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 모드로 변환이 됐습니다.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 대한민국에 이런 카니발이 있다는 것에 박수. 댓글 어떻게 봤지? 이 리모컨인가 한번 주세요. 와우, 힌트님, 초여름비라고 그러나, 이거를? 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아, 유튜브 최초로 이렇게 우산 쓰고 영상 촬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 오늘 한 번에 두 대가 출고되는데, 오전에 모두 다 출고된다죠, 신피디님. 예, 카고 탁송도 있고. 자, 오늘의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리고 ABP 차량인데, 사실, 실내 쪽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대한민국에서 차박 캠핑카를 평정한 업체가 어디죠? 바로, 아트원이죠. 차박 캠핑카를 평정하고 이제 또 아르메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서론이 너무 많이 길은데, 오늘 차량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죠. 즉 GV80이나 요즘 핫한 EV9 금액대도 안 되는데도 실용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많은 평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늘 설명하지만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앞쪽이 상당히 날렵하죠. 그리고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확실하고, 외장 쪽은 이렇게 솔라가드 반사, 그리고 바디킥과 사이드 스텝 해도 너무 예쁩니다. 근데 외장보다는 또 나름 실내 쪽도 한번 비춰드려야 됩니다. 늘 매일 동일한 거 설명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비춰줘야 되는데, 신피디님 우산 쓰고 하려니까 어석한가? 아싸리네. 그냥 우산을 벗자. 그냥 차가 또 한 대 올라오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룸에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일렬 쪽에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50만 개 이상 판매된 아트원의 그 유명한 목쿠션, 그리고 순정 시트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죠. 바닥 쪽엔 컬팅 자수,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뭐 이거 한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다음은 2열입니다. 문 닫아야 돼. 비 맞으면 안 돼. 자, 2열 쪽에 딱 열면은 아트원의 특징이죠. 딱 보면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늘 강조하지만 실제 요트 바닥에 들어가는 재질을 사용하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요트 바닥을 보면 늘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습관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2열의 요트 바닥, 그리고 시트 순정 상태입니다. 지금 앞보기가 되어 있는데 제 키가 173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 시트는 회전 기능, 그리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되는 아트원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 시트는 뭐가 장착되어 있어요? 침대 시트도 요즘에 또 발전을 했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차 모드로 할 때 양쪽에 팔걸이, 그리고 이 넓은 개방감 공간은 뭐 GV80 EV는 상상도 못하죠. 게다가 롱레일에 시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건방지게 딱 올려놓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딱 메고 장거리 갈 때도, 와, 이 정도로 편한 거 없죠. 이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이미 뭐 제가 설명 길게 안 해도 상당히 유명하죠. 자, 요번에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등판 버튼 그리고 방석 버튼이 됐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자, 본 버튼 하나로 끝. 본 버튼 하나로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기존에는 버튼 두 개를 했었는데 하나로 이렇게 완벽한 수평, 진짜 잡소리 하나도 없죠. 이 상태에서 아래 버튼은 무엇이냐, 바로 언더서포트 버튼, 즉 아래쪽에 언더서포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아트원의 황제 시트는 이미 1000대 이상 출고가 됐는데 제조사의 하자는 없었다라고 자주 설명을 했죠. 요즘같이 이렇게 뭐 더울 때 또는 이렇게 비가 올 때에도 마찬가지 침대 시트 딱 펴놓고, 게다가 헤드레스트 연장되고 팔걸이 빼다 딱 놓으면은, 아, 치침 끝. 와, 근데 야, 천정이 깜짝 놀랐어. 설명하다가 천정을. 중요한 게 황제 시트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잘 나간 이유 중에 아마도 그것 때문인데, 뭔지 아십니까, 신편은? 스타라이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외피 쪽에 스타라이트는 많은데, 내피 쪽에 스타라이트는 아트원에서 최초로 적용했다기보다는 아트원에서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이 내피의
스타라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더울 때 설명 많이 했죠. 네 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 천장 쪽의 화려함은 잠깐이죠. 그 야간 운전 때 눈 빠집니다. 자, 현실은 꿈과 다르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아톤에서는 이렇게 내피 쪽에 스타라이트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께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과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네요. 게다가 아투어는 뭐죠? 늘 설명하지만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있습니다. 더불어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시간 이상, 물론 전기장치, 차방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 뭐 이틀 동안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시동 상태에서 기본으로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톤 글루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이자 특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스타라이트 이 고프로 잘 안 비춰지더라고. 사실은 실제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러 모드가 있어요. 뭐 여러 모드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사실. 뭐 오늘 비 오는데 두 대 출고하는데 심폐인은 좀 고생스럽지만 D차도 비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쪽으로 가시죠.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살펴봤고요. 사실 동일한 내용이지만 뒤쪽에 ABP 차량도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죠? 아트원에서? 또 아르메스도 이제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아르메스도 기대를 해주시고, 뭐 차박은 이미 뭐 거의 평정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차량 ABC랑 역시 주행 영상 한번 첨부할까요? 정말 예뻐요. 날렵한 디자인이 측면 주행 영상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썬팅 노블레스 Z 비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ABP 차량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 똑같아요. 비춰주시죠, 심피해님. 앞차와의 비교 또 세 가지 이상 퀴즈에서 목 쿠션을 세 분한테 날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피해님. 맞죠? 왜냐?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한테는 선물을 드려야 돼요. 자, 본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룸을 만날 수 없는 새들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앞차와 다릅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바닥 쪽에는 똑같은데? 맞죠? 네. 컬팅 자수 베이스에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일렬의 보조 모니터 역시 있고, 뭐가 있어? 일렬의 룸미러, 블랙박스형 룸미러도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요. 자, 일렬 쪽 다른 점 하나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다는 거. 자, 이열 쪽도 비춰봅니다. 자, 비가 이게 부슬비가 참 매력있네. 이게 더위를 싹 눌러주는 것 같아요. 자, 올 여름도 상당히 덥다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루무진과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열 쪽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앞차는 로우 브라운, 뒷차는 다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 기타 여러 가지 유튜브 바닥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한다. 그래야 폐차할 때까지 정기를 유지할 수 있고, 더불어 내화성 시험 테스트도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 꼭 내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기 싫은데. 자, 옆에서 잘 비춰주시죠. 회전 시트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 된다는 아트원의 특허. 그리고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높이가 결코 순정 시트 대비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고지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그리고 상부 쪽 비춰주시죠. 우와! 스타라이트가 이거 좀 틀리다? 우와, 29인치 안드로이드. 오, 정말 예쁜데? 예,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면 사이즈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 꼭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 쪽에서 비가 점점 세지는데 다 돼야 돼. 자, 후석으로 오시죠. 자, 이렇게 우산 쓰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나름. 자, 하지만 본 차량 출고되면 또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우리 심피디님하고 우산을 받치고,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한 거 없죠? 예. 자, 트렁크 쪽 비춰주셔야 돼요. 이게 또 새로 발표되는 건데, 아트원에서 새롭게, 좀 신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죠? 좀 더 부피를 줄였습니다. 아트원 AP330 업그레이드 버전, 300A,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가 포함되고, 역시나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 장착된 완전 전기장치 풀. 한 2박 3일은 까딱 없죠. 네,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의 신의 한수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 쪽에서 시트 넘기기 전에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 확인. 어? 캠핑등이 안 들어온다? 실내등 들어오는데? 당연하죠. 왠지 아세요?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은 실내등과 이 캠핑등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개방 시에 완벽 개방, 차단 시에 완벽 차단, 전동 침대 시트 신형 하나의 버튼으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즉
등판과 방석이 같이 움직여서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이 중요합니다. 침대 시트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죠. 게다가 역시 언더 서포트 버튼도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언더 서포트 버튼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역시 베개 딱 연장할 수 있죠. 팔걸이를 빼서 딱 빼서 끼워주면은 시트가 또 연장이 됩니다. 즉 언더 서포트 펼치고 역시 헤드레스트 뺀 상태에서 최대 길이 1850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회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키가 아무리 커도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심피님 뒤쪽에서 위에 한번 비춰줘봐요. 야, 이건 또 누구 작품이지? 이 스타라이트는 꼽는 사람 마음인가 봐. 이게 800개 정도의 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디자인을 나름 했는데 너무너무 예쁜데.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내피에 적용되는 스타라이트, 앞으로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전기장치 쪽 한번 비춰줘야 됩니다. 전기장치도 풀로 했는데 상부에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도 사용할 때,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가 바로 여기 있네요. 맞죠? 그리고 이건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고 닫는 거, 220도 아울렛, 그리고 적산계, 그리고 USB 아울렛, 12V C 아울렛, 그리고 아래 부분도 살렸다는 것이 아트원의 경험상의 전기장치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뭐 GV80 그리고 EV9 좀 뜨거워요. 핫해요.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전부 다 8천만 원 이상 됩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까지 해도 7천만 원대, 그리고 앞쪽의 차량 전기장치를 제외하면은 6천만 원 후반 정도에서 이렇게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정말 가족과 행복한 차박을 할 수도 있는 버전. 정말이지 가성비는 최고일 것 같아요. 자, 댓글에 뭐 EV9 좋다, GV80 좋다, 좋은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역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야 돼요. 앞차와 뒤차 비 오는 관계로 이렇게 빨리 유튜브 영상에 담았는데 다른 점 있습니다. 세 가지 이상 돼요. 그 다른 점을 댓글로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유튜브 댓글에 달면 안 돼요. 예, 세 분 추첨해서 무쿠션 또 한 세트 탁탁탁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당첨되신 분은 다시 제이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트원은 뭐 뻥 안 치죠. 늘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영상 아래 공개 댓글에 보면은 차량 그리고 모든 튜닝 내역이 금액까지 모두 첨부가 됩니다. 아트원24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트원은 늘 사실만 전한다라는 거에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는데 더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정말 푸르름이 한창인 6월에 모두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아르메스 제 뒤에 골프백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살짝만 보여줍시다. 제 차가 바뀌었어요. 황제 차박 4인승에서 이렇게 아르메스 9.0으로 바뀌었다는 거, 앞으로 아르메스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